여러분, 제가 룩북 찍으려고 스튜디오를 올 때마다 꼭 비가 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튼 제가 오늘은 톡톡한 포인트 덕분에 평소보다 조금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데일리 룩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해드렸던 저의 요 이즐리 소식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약간 머쓱할 정도예요. 그러면 첫 번째 착장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클로브 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막 쇼핑을 하다가 클로브야 대박이다. 근데 또 브이넥이야 해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진짜 후기도 안 찾아보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입어봤는데 역시나 핏까지 천재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리여리하고 후들후들한 핏감이에요. 그리고 약간 미니멀한 스타일이기도 한데 프레피 룩으로도 연출하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 넥라인 목 답답하지 않게 또 목선까지 조금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넥라인이어서 와 진짜 너무 잘 샀어요. 게다가 이거 컬러감이 되게 묘한 진한 버건디 컬러예요. 뭔가 되게 쨍하거나 화려하게 눈에 띄는 그런 레드 컬러가 아니라 좀 차분하게 분위기가 착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 진짜 이런 핏의 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좀 잘 어울리다 보니까 저 벌써 구매해놓고 일주일에 세 번은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모데스트 무드 미니스커트를 같이 입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겨울에 입기엔 살짝 좀 추워요. 봄, 여름, 가을에만 입기 딱 좋은 그런 되게 얇은 쉬폰 소재의 감이거든요. 근데 이걸 본 이후로부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핏이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플리츠 스커트는 잘못 입으면 되게 부해 보이고 뭐 빳빳해 보이고 조금 저렴해 보이기도 하는데 두고두고 입을 수 있겠다 싶은 핏이에요. 길이감 자체가 너무 미니하지 않아가지고 미니와 미디 그 중간으로 입기도 좋았던 것 같고요. 이 하체 라인이 부각된다기보다 조금 예쁘게 착 떨어지면서 살랑살랑한 느낌이어서 실루엣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롱한 기장에 상의들을 이렇게 툭 걸쳐서 입으면 프레피로 연출하기도 되게 좋아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연출해봤습니다. 뭔가 버건디 니트 보여드리고 바로 이렇게 또 베이비 핑크 가디건 보여드리니까 제가 이런 색감을 꽤나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네요. 제가 인쇼에서는 보통 제작을 좀 잘하는 곳에서만 쇼핑을 하잖아요. 이전부터 제가 꽤나 자주 언급하고 있는 여기 언더비. 언더비는 제작 라인이 와 퀄리티가 너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가격 대비했을 때 받아보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인쇼 제품 구매를 하면 애매하게 핏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보완을 잘하는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휘뚤마뚤로는 진짜 손이 제일 잘 가더라고요, 언더비 제품들이. 요번에 이거 가디건 구매해서 입어보고 할 정도로 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요거 가디건은 확실히 컬러가 좀 다 했습니다. 형광기가 없고요. 되게 따뜻한 차분한 딸기우유 컬러여서 엄청 뿌얗뿌얗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촉감 대박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긴 했는데 단독으로 반팔이랑만 입었을 때도 깎아버리는 거 없이 되게 무난하게 입기 좋았던 것 같고 핏도 되게 잘 나왔어요. 기장감이 엄청 크롭하지도 않고 되게 막 크지도 않아서 바지, 스커트 이렇게 매치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골드 버튼도 조금 잘못 쓰면 엄청 저렴해 보이기 되게 쉬운데 짜끔하면서도 뭔가 딱 미니멀하게 들어가는 그런 골드 버튼이라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꽈배기 짜임도 보면 진짜 괜찮죠. 뭔가 되게 나무랄 게 없는 옷이고 평이 좋던데 역시 납득이 갑니다. 블라우스는 이따가 이즐리 제품 소개할 때 함께 소개하도록 할게요. 겨울에만 입을 수 있는 폭닥폭닥한 니트 롱 원피스입니다. 제가 이거를 코로나 걸리기 전에 준비를 해놓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이제야 보여드리게 됐어요. 괜히 유난히 입을 옷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호다닥 입고 나기가 되게 좋은 옷이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스타일이 좀 손이 많이 가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니트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잘못 고르면 뭔가 되게 이상하게 좀 퍼지는 느낌이고 붕 뜨는 느낌인데 이거는 정말 귀염지게 입을 수 있는 니트예요. 특히나 키장녀들한테는 가장 좀 예쁘고 이상적으로 좀 떨어지는 귀여운 그런 니트 원피스 핏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니트 원피스는 사실 단독으로 입으면 되게 민자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 포인트 주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요즘에 정말 열심히 영업 중인 이런 얇은 스카프로 하나만 딱 둘러줘도
확실히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고 이 민자 원피스도 훨씬 더 빛을 발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붕 떠서 부해 보이는 핏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에 조금 붙어서 라인감을 돋보이는 그런 니트 원피스가 아니라 되게 아방하고 귀여운 스타일로 통 하고 내려오는 그런 핏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진짜 옷 없을 때 확 입고 나가기 진짜 좋은 스타일. 그리고 이런 니트 원피스가 좀 특히나 촉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 지금 맨살을 입었거든요. 완전 부들부들 몽글몽글한 소재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 이즐리인데 여러분 기다리다가 못 빠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사연이 많았는데 일단 거두절미하고 조금 영업을 먼저 해볼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금속공예과 출신이에요. 약간 좀 원래 꿈도 있고 해서 재작년 맞죠? 재작년 봄에 제가 이렇게 주얼리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즐리도 유튜브도 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반년 정도 하고 사업을 접고 마음속에 두고 살았는데 솔직히 목걸이가 제 기준엔 진짜 예뻐서 제가 이것만 되게 자주 착용을 했거든요. 계속 문의도 오기도 했고요. 또 제가 작년쯤에 아 진짜 키장녀들은 옷 고르는 게 너무 힘들다 싶기도 하고 제가 좀 예쁜 옷을 입고 싶어서 작년 여름부터 패션 디자인을 좀 배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이렇게 옷을 보여드리게 됐는데 저 정말로 욕심 없이 제 눈에 예쁘고 제가 입고 싶은 것들 같이 즐기고 싶은 분들이랑 함께 그냥 즐기려고 만든 브랜드라 진짜 지금도 되게 조심스럽고요. 걱정도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거 지금 입고 있는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여름에 이미 샘플을 받고 원단이랑 단추를 한 3번 정도 갈아엎은 제품이에요. 이게 체구가 좀 작으면 뭔가 아우터를 살 때마다 항상 핏이 좀 애매해요. 포멀하고 세련된 핏으로 너무 과하지 않은 트위드를 입고 싶어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거 사이즈 자체를 그냥 제 몸에 딱 맞게 디자인을 한 거라 저보다 체구가 작으시거나 저랑 좀 비슷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예쁘게 좀 딱 맞을 거예요. 최대한 깔끔하게 매년 꺼내서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고 단추도 진짜 고민하다가 최대한 고급스러운 걸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고 주머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켓 되게 막 구겨지거나 엄청 각 잡혀있고 또 너무 저렴해 보이는 원단은 진짜 싫어가지고 되게 후들후들하고 좀 유연한 부드러운 원단을 한번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예전부터 꼭 만들고 싶었던 디자인이긴 해요. 제가 평소에 브이넥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브이넥에다가 레이어드를 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이너를 찾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브이넥을 입었을 때 살짝 카라가 좀 튀어나오면서 되게 클래식하고 이 카라가 빳빳하기보다 살짝 이렇게 또 흐르는 느낌으로 찾다 보니까 원단을 좀 자연스레 이런 실크틱한 제품을 쓰게 됐어요. 그래도 너무 과한 광택이 아니기 때문에 데일리로 입기에도 진짜 부담이 없고 이미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려가지고 그냥 니트랑 입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히 제 취향인데 저는 약간 솜에 이렇게 좀 걷어서 입는 걸 좋아해서 길이감을 살짝 있게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장녀 기준으로 이 정도 길이감 옵니다. 이렇게 넥라인이 좀 깊어지면은 이렇게 단추 사이에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똑딱이까지 넣었어요, 여러분. 길이도 딱 바지에 넣어 입기도 빼서 입기도 예쁜 그런 딱 포멀한 기장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나 진짜 유튜브 하다가 처음 겪는 일인데 카메라가 방전이 돼서 폰카를 켜봤어요, 여러분. 폰카로 촬영한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마이스 원피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한 제품인데 진짜 저의 가장 최애 원피스가 될 것 같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상세를 봤을 때는 엄청 맥시멀해 보이기도 하고 진짜 화려해 보여가지고 아 그냥 파티 갈 때나 입어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입어보니까 엄청 화려하지도 않아서 그냥 평소에 데일리로도 은근 잘 입게 되더라고요. 이게 블랙 컬러의 되게 무난한 디자인인데 소재감이 엄청 톡톡해요. 제가 지금은 약간 이런 이너랑 같이 걸쳐 입긴 했는데 조금 따뜻해지면 반팔이랑 매치를 해도 될 것 같고 또 여름에는 민소매로만 그냥 입어도 되니까 활용도가 되게 좋은 거죠. 제가 구매를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상체 비스트가 되게 타이트해 보일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진짜 걱정할 필요 없이 누구나 좀 되게 입었을 때 여리여리하고 좀 소녀스러운 핏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딱 상체에서 절개선이 있다 보니까 뱃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또 치마 라인이 퍼지는 게 살짝 A라인으로 풍성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군살 커버도 완전히 잘 되고, 진짜 최근에 구매해본 원피스 중에서 너무너무 만족을 하는 그런 핏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소보다 조금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후디 아이템들을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폰카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저 진짜 멘붕이었는데, 그렇다고 열심히 찍은 영상 날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네, 폰카로 살짝 해봤는데 불편하셨죠? 제가 다음에는 배터리 꼭 잘 챙겨들고 다닐게요. 그러면 저는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